네, 굿모닝뷰 전일 나온 국내 주요 기업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최근 국내 증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쌍용차 매각 관련 소식입니다. 쌍용차가 이르면 이번 주에 재매각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토킹 호스는 인수 내정자를 선정한 다음에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인수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KG그룹과 쌍방울 그룹 가장 유력하게 2파전 예상이 되고 있죠.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자금력이 가장 강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의 저주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쌍용차를 인수한 다음에 부채를 갚고 정상화를 시키는 데까지는 1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인수 이후의 운영 자금으로는 매년 3천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의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에코프로비엠의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뺏겼죠. 그런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장주 재탈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미국과 유럽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선적된 일부 제품의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선적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런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고성장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발표한 유상증자 소식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 진출의 첫 단추가 되는 에코프로 글로벌에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망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오프닝 주의 계속되는 강세 속에서 이제는 카지노주들도 드디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오프닝주 강세장에서 소외가 됐던 섹터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는 리오프닝주다라는 분석이 투자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GK1 등의 카지노주들은 연초 대비 주가가 12에서 1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적의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랜드는 올해 내내 흑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지표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 여행객 수요가 관건인데 이 부분이 아직 걸림돌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객 수요 추이와 함께 카지노주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악재로 국내 화학기업들의 올해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학기업은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나프타로 플라스틱 등의 제품을 만드는데 국제유가 급등으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 LG화학은 41%, 하나솔루션은 45%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은 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신사업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장 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의 실적과 함께 또 주가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업 뉴스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